아, 갑길님. 한 달 만인가요? 한 달 만인가? 아. 아니, 왜 그딴 거 업데이트를 안 하냐고. 아, 나름의 팬이 있나 봐요, 우리가. 아, 그러게. 아니, 나름의 팬이 있는지, 우리가. 아, 안 올린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테크노 디제잉 TV로 올리고. 아, 올리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고 있었고. 아, 왜 안 한가요?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 어. 몇 명이 물어봤어요, 몇 명. 그렇지. 댓글로 막 열렬하게 막 업로드 언제 돼요? 이건 그래. 아니고. 여러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곧단거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니, 버닝썬 사태 이후로 클럽 문화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편을 제작을 하면서 단순하게 재미로 했던 이 곧단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가 좀 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또 환경에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우리의 영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이야기가 더 공신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했죠. 사실 그 클럽 편을 곧단거 하면서 많이 찍었어요. 우리가 편집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엎은 게 많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 클럽 관련된 거의 버닝썬이 시작했을 때부터 뭐 최근까지 계속 찍었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또 안 하고 또 찍었다가 안 하고 반복을 하다가 그러면서 나름 우리가 결론도 좀 내보고 그때 우리 무서웠어. 일개 유튜버였거든. 지금도 일개 유튜버지만 일개 학고 유튜버지만 여전히 근데 저희는 거기서 저희의 일종의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우리가 조회수가 뭐 1000을 찍은 게 없지만 생각보다 피드백들이 왔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랩업을 하는 걸로 저희 둘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채널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하나의 미디어다. 우리는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과감 없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저희가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달해보려고 해요. 디제잉, 전자음악, 뭐 페스티벌 점점 이제 넓혀가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다 던져보고 여러가지 실험을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실험의 결과가 나름 의미 있는 피드백들도 좀 받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테크노디제잉 TV를 하면서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더 이제 미디어로서 어떻게 가야겠다 생각 정리가 좀 더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는 미디어 이름이 뭐죠? 우리가 늘 2015년부터 찍은 뮤직앤컬처 뮤직앤컬처 저희 이니셜을 따서 MNC라고 아, 저게 정했고 직관적이야. 네. MNC 저희 한국에서 뭐 좋은 음악 또 DJ 음악 하신 분들 이야기 페스티벌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이걸 좀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도 공유를 해주고 또 다른 나라의 팬들이나 다른 나라의 뮤지션들과 좀 교류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게 좀 다국어로 좀 그러니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본지는 한국이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해외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영어로도 해보고 뭐 사실 나중에 되면 사우디카 할 수도 있어 우리. 우리가 이제 뮤직앤컬처 MNC 그리고 조금 길게 MNC 아시아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미디어로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별걸 다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뭐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 같고 또 특정 뭐 DJ 뭐 특정 뭐 어떤 뭐 장르 여러 가지 그간의 기획만 잔뜩 하고 저희가 되게 움츠렸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저렇게 하면 또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너무 이렇게 양쪽의 의견들을 다 고민하다가 뒤집어 푼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미디어적인 색깔을 띠고 뭐 어떻게 보면은 독점 취재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또 화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양쪽의 의견을 좀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닌가? 맞아요. 잘 커나갈 수 있게 정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해주세요 제발. 이제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해드릴 시점인 것 같고 저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도 영상 새로 찍는 거 아니야? 기대해 주세요. 네. MNC 아시아.